오늘은 이제 내가 이미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이후 기본소득이랑 그리고 공약 이행률, 실행력 이세개 보고 골랐다고 내가 지지 선언 영상에서 얘기를 했어요. 한번 오늘은 재명이네 마을 이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하루 남은 여기 22시 30분 마지막 유세에 절박재명 가보자고, 승리재명 가보자고. 아마 이 자리는 나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온라인 플랫폼이 있고요. 나를 위한 유세단 모집 광고 뭐 이런 게다 있었구나. 재명이네 파출소 가짜뉴스를 신고해주세요. 당선될 때볼수 있을지 모르겠고, 마을자치센터, 마을회관, 소극장, 이거 소극장 채널이 따로 있어요. 포토존, 에코센터, 혁신센터, 기본시장, 지지선언, 재명리투게더닷컴이라고 그냥 들어가면 이거 다볼수 있어요. 이 공약센터는요, 삶의 터전별 공약, 대상별 공약, 5대 비전, 20대 공약별 분류, 뭐 수학회 등 분야별 공약이 있고, 여기 이게 지역 공약이거든요. 이게 지역 공약인데, 대상별 공약 청년 한번 보자. 기본소득, 기본소득위원회는 설치한대요. 나 이거 찾고 싶었거든. 보편 기본소득 추진, 연 25만 원을 시작해서 임기 말에는 연 100만 원 목표. 청년 기본소득은 내년부터 바로 한다고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해요. 그 장년 수당은요, 만 60세 이후부터 공적연금 수급되기 전까지 연120 준다고. 그러면 한 달에 10만원씩 용돈 나온다는 얘기네. 어쨌든 전국민 보편 기본소득 추진,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보장을 해줘. 개인적으로 내가 제일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내가 지지선언을 한 거거든요. 보편 기본소득. 지역 공약, 이게 진짜 이거 그 대박인 건데요. 유세 다닐 때마다 얘기를 하죠. 기초단체별로 공약이 다 있대요. 자, 한번 볼까요? 서울, 주거 걱정 없는 서울, 철도와 도로 지하화, 1인 가구 안심, 강북 강남 함께 발전, 스타트업 혁신 기업, 문화 관광의 세계 중심시, 탄소 중립 생태계 도시. 시공구 볼까요? 마포구 사니까 마포구 보자. 앞으로 발전 제대로 한류 공연 관광 컴플렉스 조성 사업, 한강 홍대 신촌 연계, 부천 대장동에서, 성남 대장동 아니에요? 홍대에서 서부광역철도 추진 지원, 신안산선에다가 이제 그 공덕역에서 서울역 사이에 만리제역. 솔직히 만리제역 만들면요, 타는 곳 8호선 산성역만큼은 아니겠지만요, 졸라 깊을 거예요. 고객께 정성이 만드는 거라서. 강북 횡단선, GMC에다가 상암 랜드마크역 뭐 이런 거 뭐 만든다는 얘기가 있고, 서강대역 복합역사. 맞아, 서강대역이 아직 역사 건물이 진짜 역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산 자동차학원이 이제 없어졌거든요. 부지를 경의선 숲길, DMC 쪽 걷는 길이랑 이거 연결하겠다 뭐 이런 거 그 검토가 있어요. 재명이네 소극장, 이런 영상이 기초단체별로 다 있단 얘기예요. 여수도 한번 볼게요. 여수는 내가 왜 보냐면 친가 쪽이 여수야. 아 맞아, 여기 그 남해 쪽으로 해저터널 뚫을 거래요. 국도 77호선. 아 맞아, 돌산의 국도 17호선 직선화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확장은 안 되고. 여수에서 익산까지 지금은 그냥 준고속화해서 거기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선로를 개량을 해가지고 뭐냐, 시속 300km까지 힘들겠지만 지가 한 시속 200km 때까지 운행을 해요. 그거를 한 시속 250대까지는 올린다는 뭐 그런 플랜인 것 같아. 최소 지금의 KTX 이음 이 다니는 속도 정도. KTX 이음이 지금 영업 속도가 시속 260이거든요 지금 급급으로는 다닌다는 얘기야. 아, 구례군도 한번 보자. 외갓집이니까. 오, 국도 19호선 확장 방안. 왜냐면 이게 하동 쪽에서는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화개장터까지. 국도 19호선 길 이름이 섬진강 대로예요. 진짜 시골길이야. 한 줄로 가는 길 있죠, 그 왕복 2차로. 이거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화개면 바로 옆이 토지면이라고 있어요, 구례군에. 거기가 우리 외갓집이야. 이거는 내가 증명할 수 있어. 그 길 되게 꾸불꾸불 불편하다는 거는. 하동 가는 시외버스도 그 구례터미널 거쳐가거든. 지역 균형 발전이니까 저게 지자체별로 다 있죠. 지역차, 지금 아까도 내가 제재하려고 했는데 지역 차별 발언 뭐 이런 걸 제재대로 갈게요. 지역 차별 발언으로 강퇴시켰어요. 서울에서 화개장터 갈 때 기준이 그 길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들 그 사는 동네마다 이거 다 있으니까. 그래, 이거 한번 보세요. 어울마당로 132. 어쨌든 뭐 여기 간다고 하네요. 어쨌든 오늘 내가 여기 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따 갈 생각이에요.